옛 조선의 봄꽃이 양주시에 활짝 피었습니다. 역사와 문화, 치유와 안식이 공존하는 2019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덕정역에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대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립니다. 태조 이성계와 왕비, 문무백관과 군사, 취타대 300여 명과 말 5필이 행렬해 회암사지 왕실축제의 화려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역할은 정성호 국회의원이, 양주 목사는 김종필 양주경찰서장이, 무학대사는 회암사 부공스님이, 아리따운 왕비는 양주시 홍보대사인 시크릿 정하나양이 맡았는데요. 시민들은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가 직접 왕의 행차를 맞이하듯 반갑게 손을 흔들고 사진도 찍으며 특별한 시간 여행을 경험했습니다. 덕정역부터 시작된 어가행렬은 500년 전 태조 이성계가 지나온 길을 따라 양주 곳곳을 지나며 과거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는데요. 어가행렬 마지막 목적지인 회암사지에서는 양주 목사가 태조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실제 조선시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들어보니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경의 노고로 감동 양주가 잘 실현된 듯하고 경의 노고에 감사한 바이오. 모든 것이 전하의 성원이 옵니다. 전하의 성원으로 올 백성이 편안한 모습입니다. 왕실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김대순 양주부시장을 비롯해 동두천시장과 강북구, 구리시 등 옛 양주권역의 교류도시에서도 방문단이 찾아와 왕실축제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또한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아름다운 궁중무용과 유네스코 ICM 무예시범단의 초청무대가 펼쳐지며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회암사지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왕실 체험마당, 왕실 힐링마당,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을 모시고 가서 놀라웠고 멋있었어요. 임금님이 행렬을 하시는데 신기하고 재밌고 옛날 같았고 여기가 터만 남아있어서 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바운스에서 뛰고 싶어요. 해양사지 왕식 출 때 재밌었어요. 네, 가족끼리 와서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체험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놀거리랑 문화거리 너무 많아서 되게 좋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참여하고 체험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바쁜 삶 속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부모들도 연날리기 체험을 하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는데요. 도자기 만들기 부스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였습니다. 한편에서는 거리급 공연의 일환으로 조선 왕실 플래시몹이 펼쳐져 신나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는데요. 문화재 퀴즈 대회 청동 금탁을 울려라 시간에는 어른과 아이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숨겨온 역사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잔디광장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줄타기와 풍물놀이 공연이 이어지며 시민들에게 즐거운 봄날의 추억을 선사해줬습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햇살이 물러가고 회암사지의 석양이 드리우며 축제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왕실축제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온 건데요. 폐막의 시작을 알리는 착한 콘서트에서는 타악그룹 런의 대북 공연, 대한민국 대표 락커 서문탁, 밴드 몽니의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관람객들과 공연자들은 모두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연을 함께 즐기고 호흡하며 축제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최대의 왕실 사찰이었던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 왕실 불교의 성지였으며 태조 이성계가 자주 방문했던 안식처였는데요. 이번 왕실 축제가 잊고 있던 우리 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으로 되새기게 했습니다.
100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해준 회암사지 왕실축제. 아이들에게는 배움과 놀이의 시간이, 어른들에게는 쉼과 여유의 공간이 되어줬습니다. 아직까지 회암사지 왕실축제에 놀러오지 못하셨다면 내년에 꼭 여기서 만나요. 만나요.